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명령 등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 9명 모두 9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 2심도 무죄를 선고했었죠.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족들은 궤변 같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실패 책임을 두고 대법원이 주요 지휘부에 모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11명.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명령을 비롯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퇴선 명령권이 선장에게 있고 선장이 승객들에게 대기하라고만 한 상황 등을 해경지휘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결국 해경지휘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형사 책임은 없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죄 확정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허위로 퇴선 명령을 한 것처럼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작성을 시키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